아니 이 빵은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맛있게 만든 거냐고. 아,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다고요. 운동 갔다 왔냐고. 네, 올해부터 운동 좀 열심히 해보려고. 우와, 나도 해봐서 아는데 얼마 못 간다고. 내가 너랑 갔냐? 갔지 않다고. 내가 더 낫다고. 저기 아니다, 욕하지 말아야지. 올해부터는 욕도 안 하기로 한 거냐고. 과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냐고. 내 생각에는 며칠 안 갈 것 같다고. 그만해라. 이틀이나 갈라나? 저게 진짜 왜? 욕하려고? 욕하려고? 저런. 어? 지금 욕했다고. 아, 저 때문에 욕을 해버렸네. 아, 그거 보라고. 내가 얼마 안 갈 줄 알았대고. 아,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어. 내가 저걸 보면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. 아. 와, 야, 근데 너가 나랑 같이 밥 먹지 않았냐? 응. 근데 빵을 또 먹어? 원래 밥배 따로 빵배 따로 있는 거래고. 그럼 넌 배가 두 개야? 그런가? 너 지금 보니까 배가 좀 나온 거 같다. 배가 나오긴 무슨 배가 나왔다 그러냐고. 아니야, 진짜 나왔어. 너 살쪘냐? 아니? 너 몸무게 한번 재봐. 왜 그러냐? 뭐? 뭐냐고? 왜? 나 살이 10kg나 쪘대고. 10kg나? 와, 겁나 쪘네. 아니 언제 이렇게 살이 찐 거냐고. 거봐, 내가 그럴 줄 알았어. 맨날 밥 먹고 빵까지 먹으니까 당연히 살이 찌지.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대고. 너 그러다가 완전 돼지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무슨 돼지가 되냐고. 계속 그렇게 살찌면 될 수도 있지. 10kg 정도는 일주일이면 뺄 수 있대고. 뭘? 일주일에 10kg?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. 진짜라고. 안 먹고 운동만 하면은 10kg 뺄 수 있대고. 진짜? 진짜 뺄 수 있다고? 응! 내기할래? 내기? 무슨 내기? 네가 일주일 만에 10kg를 빼는지 못 빼는지? 아 그래? 하자! 하자고! 그럼 내가 10kg 빼면 나한테 뭐 줄 거냐고? 내가 너 일주일 안에 10kg 빼면은 10만원 줄게. 뭐? 10만원? 응. 만약에 그리고 못 빼면 나한테 5만원 줘. 10만원. 오케이. 하자고. 너 진짜지? 대신 나 10kg 빼면 10만원 무조건 달라고. 알겠어. 너도 만약에 못 빼면 나한테 5만원 무조건 내놔라. 오케이, 콜! 콜! 참나, 너 뭐하냐? 운동 중이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. 그렇게 한다고 살이 빠져? 무조건 빠진다고.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 빠지는 거 같은데? 시비 걸지 말고 절로 가라고. 알겠어. 아우 맛있겠다. 아 좋습니다. 빠밤 빠밤. 오 맛있다. 왜? 먹고 싶어? 한입 볼까? 안 먹는다구. 야, 네가 한입 먹는다고 살 안 쪄. 아 됐대구. 그럼 말아라. 어우 맛있어. 형 그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먹으면 안 되냐고. 아 왜? 운동하는데 집중 안 된다고. 다른 데 가서 먹으라고. 어, 알겠어. 지금 뭐 하냐고? 왜? 다른 데 가서 먹으라 그래서 다른 데 와서 먹고 있잖아. 너 진짜 왜 저러냐고. 맛있다. 내가 진짜 무조건 10kg 빼고 만대고. 어제부터 아무것도? 아무것도 안 먹었대고.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를 그렇게 빡세게 하는데? 형이랑 내기해서 무조건 빼야 된대고. 내가 10kg 빼면 형한테 10만원 받기로 했대고. 10만원? 그러면 1kg에 만원인데? 맞대고. 대박. 아니 그럼 운동을 해야지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?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몸에 힘이 없대고. 그래도 10만원이면
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? 나도 힘 내고 싶은데 힘이 없다고. 너 형한테 10만 원 받으면 네가 갖고 싶어도 운동화 살 수 있는데? 운동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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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힘이 나는 것 같대고. 더 해보래고. 그리고 옷도 살 수 있는데? 옷? 옷? 둘, 더, 더 고급 스포츠카도 살 수 있는데? 고급 스포츠카? 10만원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어떻게 사냐고.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무 말이나 했는데. 아, 배고프다고. 너 뭐하냐? 뭐하냐 이거? 말 시키지 말라고. 지금 더 배고파지기 전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거라고. 참나. 너 그럼 계속 그렇게 거기 누워있게? 이제 4일만 더 버티면 된다고. 4일 동안 어떻게 거기 계속 누워있냐?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보고 싶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. 이번 기회에 정말 질리게 누워있을 거라고. 진짜 절대 안 일어날걸? 응? 왜 네 옆에 바퀴벌을! 안 속는다고. 야, 지금 일어나서 나한테 오면은 내가 바로 10,000원 줄게. 됐다고. 어차피 4일 지면 1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깟 10,000원 필요 없대구. 저는 진짜 마음 독하게 먹었나 보네. 절대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걸. 응? 아! 아, 냄새! 아, 냄새! 아, 이게 무슨 냄새냐고! 아! 어, 결국 일어났네? 아우, 진짜. 아, 앞으로 며칠만 더. 나 이거 끝나면 이거 무조건 먹을 거라고. 이거랑 그 햄버거, 피자, 치킨, 삼겹살 이거 한꺼번에 다 먹을 거라고. 유진아 너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아니 그 다이어트 중이라고. 다이어트? 10kg 빼면 형이 10만원 준다 그랬대고. 어이구,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. 아, 그럼 유진이 너 못 먹겠네. 뭘? 아빠가 오늘 우리 랍스터 사준다고 집 나오라 그랬는데. 랍스터? 응, 그럼 너 빼고 우리끼리 먹어야지 뭐. 갔다 올게. 아니 엄마! 엄마! 나도 랍스터. 지금까지 참은 게 아까워서 도저히 못 그만두겠다고.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. 햄버거, 피자, 치킨, 핫도그, 떡볶이, 쌀국수. 진짜 다 먹고 싶다고. 여기 곰돌이가 나보고 자꾸 같이 가자고 그런다고. 곰돌이? 무슨 곰돌이? 여기 곰돌이가 안 보이냐고. 곰돌이야, 우리 형도 같이 가도 되냐고. 어? 형도 같이 가자고. 저기 이제 헛것을 보네. 야, 얼른 올라가 봐. 이렇게까지 했는데 10kg 무조건 빠졌을 거라고. 뭐야? 10kg 빠졌어? 뭔데? 형, 어? 하나도 안 빠졌다고. 뭐? 야, 일찬아, 괜찮아? 어떻게 하나도 안 빠질 수가 있냐고. 이게 말이 되냐고. 일찬아, 5만원 내놔. 이런 씨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